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30일 드디어 기해년 임신월 기해일입니다. 네, 아직 임신월이고요. 임신월은 8월 8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무토가 7일, 임수가 7일 다 지나갔고, 네, 경금 16일. 예,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 경금이 다스리는 기간에 있고요. 이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쪽에 예, 세부 내용을 볼수 있는 화살표가 있고, 그것을 클릭하시면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수단도 있지만, 다 나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링크 두 가지는 꼭 필히 보고 오셔야 됩니다.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만세력 잃는 방법. 이두 가지만 해도 꼭 보고 오시고요. 그래도 나는 좀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유튜브 홈채널을 누르셔서 거기서 재생 목록으로 가세요. 재생 목록에 사주 강의를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천천히 시간 내셔서 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무슨 내용인지 좀, 아, 이 말이구나라고 와닿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의 메인은 기토라고 하는 이밭 글자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천간은 총 10가지입니다. 본인의 만세력에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것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위에 네 글자가 간지, 아래 네 글자가 지지거든요. 그래서 월, 여기 보시면 연, 월, 일. 연간, 월간, 일간. 여기가 일간입니다. 다 일간이 다르겠죠. 그 일간 중심으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적은 부분은 오행 상승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본인이 갑일간이라고 찾으신 분들부터 시작을 할게요. 갑목 입장에서는 기토가 정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해일은 정재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매력적인 날이 돼요. 타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왠지 뭔가 매력적인, 내가 좀 끌리는 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고, 또이 갑목일간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귀를 기울여주는, 뭔가 건의할 일이 있거나 본인의 회사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날은 굉장히 유리한 날이 되겠죠. 기해일 자체가. 사람들이 먼저 와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말을 걸어줄 수 있는 날 중에 하나예요. 이제 좋은 날이죠. 그리고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일간 분들은 이 글자가 편재가 되고요.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운이 오늘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돈 씀씀이도 좀 커집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의 건강을 좀 챙겨야 할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일간 분들께는 이 기해일이 상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일에 대해서 오늘 모든 것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해서 열정이라던가 꾸준히 할수 있는 흥미도가 굉장히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병화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법인 사업도 벌이실 건데, 그런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죠. 절지니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정리를 하는 사업장을 파신다거나. 네. 제가 볼 때는, 사업장을 아예 정리하는 사업자도 폐업을 하시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날중 하나고요. 또 일에 대해서 그런 흥미도라든가 꾸준히 할수 있는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진 날이고 인연 자체가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힘을 내셔야 하는 날중 하나고요. 또 텍스트에는 제가 적지 않았어요. 카페에 제가 항상 텍스트 형태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지만 상관이 절제라는 것은 또 자식에 관련된 일이 이별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식이 있는데 학생이에요. 기숙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해외로 이제 이별을 하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그런 날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입니다.
정화일관분들은 식신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까 병화분들께 언급드렸던 꾸준함 같은 게좀 떨어질 수가 있고, 일을 이것저것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건드려 보는 일만 할수 있는 하루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에 대해서 오늘 이상의 일을 하기 싫어요. 정화분들 같은 경우 일에 대해서 싫증도 빨리 좀 느끼고, 결과도 평상시에는 좀 야무지게 일하셨던 분들도 오늘 뭔가 끝이 흐지부지 되거나 내 탓이던 남의 탓이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날중 하나예요. 그러면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일관분들께는 이 기에 이른 겁재가 절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 직속 상사, 내가 관리하고 있는 팀원, 아래 직원들, 뭐 혹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무토들 중에서는 이제 사업 파트너,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팀장님 눈밖에 날 수도 있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끊어지는 거니까. 혹은 부서 이동이 일어나서 내가 옆 팀으로 갈 수도 있고. 센터를 맡고 있어요. 센터장의 위치인데. 어떤 관계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도 들어옵니다. 신입 사원을 뽑을 수도 있는 날이에요. 경력 사원이나 신입 사원도 들어옵니다. 기토입니다. 네, 기토 입장에서는 같은 기가 올라왔으니까 비견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친하다는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지인들의 나 이사했어요.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나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가 이제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본인이 독립을 했다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올 수 있고요. 혹은 그런 독립이나 이사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혹은 회사를 옮겼다라고 하는 주변의 소식들도 하나둘씩 날아오게 됩니다. 경금입니다. 경금일관분들은 기해일이 정인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부동산적인 거래, 도장을 찍는 일적인 거래 관련 승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해 요소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빨리 집을 내놔야 되고,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야 본인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인 사람인 경우, 그분이 경금일간인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세입자도 빨리 안 들어와지고, 보증금도 빨리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집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딱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얽혀서 이 방인, 이 집이 빨리 나가지 않는 상황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날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났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서 며칠 걸린다거나, 이렇게 좀 보류가 되는 답답한 상황이 될수 있죠. 자, 신금입니다. 신금 일간분들은 편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학업이라던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서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대고 있는 어떤 일 자체가 처음 내가 결정했던 겉보기와는 달리 뭔가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시거나 캔슬하시거나 계약 자체를 취소를 하시거나 그런 일들로 이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고요. 그리고 임수입니다. 임수분들은 정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정관은 자식도 되지요. 남자분들께. 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남자, 여자 통틀어서 본인이 하고 있는 회사, 혹은 이제 집에서 전업주부하고 계신 임수분들이 계시다면 남편의 일이 또잘 풀릴 수가 있어요, 이날. 혹은 일하시는 여자분들이나 일하시는 남자분들은 회사의 업무 자체가 승승장구하게 된 날이에요. 굉장히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원래 오늘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무리였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늘 기한이 통과됐어요. 그렇게 풀릴 수도 있는 그만큼 일에 대한 방해 요소가 제거가 되는 깔끔한 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개수분들께는 이 기해일이 편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일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합니다. 또 내가 별로 잘할 수 없는 일인데, 분명히 무리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해냅니다. 근데 쉽게 쉽게 이 일이 탁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무리를 해서 결국 이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저녁은 꼭 맛있는 거 드시고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들 드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이런 고기들, 닭고기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개수분들 오늘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마 하루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운세 영상을 보시면서 운세가 맞지 않을까 이게 맞았어요 라고 피드백 주시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어쨌든 개수분들은 앞으로 점점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너무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하나 들어주시고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게 운세 영상을 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31일 마지막 날 영상 촬영할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상담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고 문자 주세요. 네, 거기 보시면 제 영상 아래쪽에 항상 눌러보시면 상담 신청이라고 아예 있어요. 그거 좀 보고 와주세요. 네, 한글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